육회랑 홍합이랑 있는데. 아, 해산물 홍합 다. 가을엔 또 꽃게죠. 맞아요. 지금 일식, 중식 나왔고요. 이제 다음에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토마토 꽃게 해물스튜를 시작해봅시다. 양식으로 가네요. 양식. 지금 양식 조리 기능사. 아. ICIF의 양식. 요거는 적자. 요건 안 되겠다. 특별한 건 아니고 되게 좋아해서 종종 해먹는 음식. 근데 수준은 우리가 도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가게 가서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보시면 오케이. 빨라요. 껍질 벗기고. 이렇게. 확실히 더 잘 배겠네요, 양념이. 맞아. 사이사이에 싹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그 해산물들을 다 손질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를 왜 여기다 뭐야? 모으는 거예요? 아, 저거 현수들만 하는 거죠. 야. 이거 뭡니까? 뭡니까? 비스켓 오일을 뽑는 방법인데요. 원래는 저렇게 해서 다 갈고 뭐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저렇게 기름에서 간단하게. 비스크. 오. 굉장히 깊은 맛이 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완전 맛기름이네요. 그렇지, 진짜 맛있죠, 저게. 아, 야, 근데... 오, 맛있겠다. 정말 너무 맛있겠다. 아, 저 냄새가 얼마나 좋을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또 이제 홍합 들어갑니다. 화이트 와인? 물을 안 넣고 거의 와인으로만 마무리를 하거든요. 많이 넣어서. 꽃게를 저기다. 오, 맛있겠다. 꽃게도 이렇게 배가 위로 와야 잘 간이 돼요. 아~ 오, 여기 왜 물을 넣지? 아까 버렸고. 아까 그거 구웠던 건데, 얘네들은? 묻어있던 오일들이 아까우니까 물을 어차피 넣을 거면. 탈탈탈. 야, 저거 아주 쏙 쓰시네. 살뜰살뜰하게. 이건 뭐죠? 어? 아, 토마토. 아유. 야, 살짝 으깨서. 야, 저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여자친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어, 내 아들이 저렇게 해주면 진짜. 일단 여기에. 카레. 카레? 카레요? 카레를 먹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카레 요거 한 덩어리 사용할 거. 막상 들어가면 카레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남고요. 감칠맛만 딱 굉장히 세게 잡아줘요. 와, 저건 진짜 비법이네요. 저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후추도 좀만 넣을까? 버터? 버터. 마늘. 버터는 진짜 아끼면 안 돼요. 맞아, 버터 많이 넣어야 돼요. 버터에서 부수하면. 버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터가 주는 풍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버터는 아끼지 마라.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이태리인데 얼큰할 것 같아. 그냥 싹 풀릴 것 같아, 속이. 속 풀리는 맛이 맞는 것 같다. 마지막 그 올라오는 버터의 향이 너무 좋은데? 진짜 맛있다, 색깔. 이거는 진짜 돈 주고 먹어야 될 것 같아. 플레이팅. 플레이팅. 배
분의 플레이팅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유아코입니다. 자. 어머머머. 야. 볼게요. 와. 눈이 오네요. 아우, 이태리네요. 진짜 그냥 바로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 같아. 아유, 야야. 너무 맛있다. 진짜 확실히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플레이팅도 그렇고. 이게 손에 익숙한 요리를 하는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또 하려고요? 뭐랄까 하다가 파스타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아, 요거는 제가 정말 간식처럼 엄청 많이 자주 해먹는 네. 음식인데요. 파스타인데. 제 부모님도 이거 드시기 되게 좋아하시고 친구들은 항상 가끔 한 번씩 이거 꼭 해달라고 해요. 너 네 파스타 많이 봤지? 아빠 집에서 엄청 해먹는 거. 그치. 삶아줍시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조금 돌다가 탁 넣었더니 정말 맛있을까? 베이컨이랑 양파랑 아까 사용했던 고체 카레 한 덩어리. 고체 카레? 카레로? 네, 카레 파스타예요. 카레 파스타예요. 카레를 잘 이용하시네. 보통은 면수를 넣는데 네. 고형 카레 자체가 간이 세서 거기 다 면수를 넣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맹물을 꼭 넣으셔야 돼요. 벌써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자, 이렇게 소스 끝. 여기다 그냥 면만 딱 네. 넣으면 끝인 거예요? 어우, 간단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다. 네. 요거는 우리 강효 씨가 간식처럼 먹는 거의 솔푸드네, 솔푸드. 오, 면도 지금 다 삶아졌으니까 이대로 소스에. 아, 너무 맛있겠다. 자, 앞에 저렇게 숟가락으로 막아주면 면이 안 떨어지고 잘 가요. 예술! 아, 어? 어, 뭘? 어, 저 뭐예요? 마늘? 마늘. 톱밥 아니, 톱밥이에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 파스타의 포인트고 핵심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거. 뭘까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한 후라이팬에다가 빵가루. 빵가루? 아무것도 가미하거나 할 거 없이 잘 볶아주면 돼요. 빵가루를 볶아서 요거를 파스타 위에 올려주면 고소하고 바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야, 이건 어떤 배우자. 파스타여도. 네. 이 요리 엘리트들은 한 끗이 달라. 달라. 아무것도 안 넣어요? 다른 네, 양념 없이? 안 넣어요. 정말 이게 답니다. 토스팅 해주는 게. 야, 저거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겠는데요. 꿀팁이 많이 나온다. 아니, 저게 이제 면 사이사이 이제 하면서 이제 식감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저기 시간이 지나면 소스를 먹어서 밥처럼 이렇게 떠먹을 수가 있어요. 아~ 끝!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거 너무 완전 맛있어. 고급스러워요. 아, 너무 맛있겠다. 율무가, 율무가 열일하네, 율무가. 이건 내가 지금 출출하니까. 또 드시나? 어, 뭐야. 두 접시 만들어가지고. 베이컨 그 짭조름한 고기향하고 식빵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겠다. 해먹어봐야 돼. 그 식감도 좀 올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빵가루 때문에 바삭해요, 면이. 아빠 이뻐라. 이건 진짜 안 돼. 아까 오이랑 많이 줬잖아. 물물어. 드신 것도 잘 드시네요. 진짜 잘 드시네요.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드셔. 오샤. 그럼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야, 지금 몇 가지 나온 거죠? 네 가지. 네 가지. 어, 네 가지. 지갑에서 돈을? 돈이요? 야, 멋있다. 감사하다.
여기까지. 여자네. 약소하게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세는 거 보고 약소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엄마가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완벽하네요. 정말 완벽해. 완벽해. 아, 진짜. 엘리트. 보면서 저도 이제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가 셋이니까 셋 중에 한 명은 꼭 요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도 우리 강일 씨처럼 정말 이렇게 훈훈하게 자라서 저렇게 음식 해주고 운동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요리도 훌륭하지만 정말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 친구다. 감사합니다.